왜 하필 나였을까? 만 18살 영선 씨의 의문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. 경찰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? 제가 피해자라 내일 나와줄 수 있냐 물어보고 다음날 전화 받으러 갔었어요. 연락을 받고 출석한 영선 씨에게 경찰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 여기 아예 벗기고 가슴 아픈 걸... 저한테도 그 피해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 맞다. 알고 보니 영선 씨와 친구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겁니다. 충격적인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. 아이가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이였어요. 성착취물을 만든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강 씨라는데요. 대체 강 씨는 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걸까? 그런데 강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그때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. 제가 오해를 풀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전화를 건 거거든요. 발신자는 강 씨였습니다.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데요.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만든 적이 없으신 거예요?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이게 아직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떠세요? 제가 10월에 그 시험이 있거든요. 논술 시험. 사건의 가해자면서도 되레 하소연을 하는 강 씨. 우린 시험 준비로 바쁘다는 남자 대신 그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아버님 되시죠? 네. 저희랑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. 아니. 네, 제가 변호사가 혹시 전화 안 갔어요? 아드님 누가 만든 거 불법이면 알고 계신 거죠? 지금 일찍인데 이번에 시험 봐요. 10월부터 시험 본다고. 수능 시험 본다고요. 피해자분들 저희한테. 아니, 관심 없어요.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강 씨의 아버지. 하지만 누군가에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그저 가벼이 여길 가짜 영상 합성물이 아닙니다. 17살 지은이는 최근 낯선 남자들에게 의아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.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뭐 너 학교 어디 다니고 너 어디 뭐 가지 마. 그들 중엔 밤낮 없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기도 했다는데요. 제 친구가 진짜 급하다, 긴급 소식이다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. 남자가 때리고 제가 맞으면서 신음을 내는 그런 영상이랑 한 개는 자위한 영상. 제 거 딥페이크 영상이랑 제 정보를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중학교 2학년인 나영이 역시 얼마 전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상한 영상을 막 보내면서 이거 너 친구들한테 뿌리겠다. 찾아보니까 지인 방이라고 해가지고. 이들의 정보가 올라간 곳은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하는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. 일명 겹지방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겹치는 지인들의 합성된 사진과 개인정보가 유포되는가 하면 모욕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. 제 얼굴이니까 이거 유포하시 신고한다고 말을 했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안 올린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고 했더니 제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거예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초등학생입니다. 그리고 지난 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 예지 씨에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제 몸이 알몸이 돼 있고 막 한 그런 사진을 받았고 그때 알게 됐어요. 그러고 막 누가 나를 찾아오고 CCTV 영상 돌려보니까 한 시간 좀 넘게 있었던 거예요. CCTV 속 남자는 무척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긴 거예요.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부터 알게 됐죠.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자 최 씨. 그는 예지 씨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했는데요. 남자는 왜 예지 씨를 찾아왔던 걸까? 최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. 계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계시나요? 우와, 어떻게 하신 거예요?